추석이 다음 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추석 선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통식품 한과일 텐데, 추석 대목을 맞아 한과를 만드는 업체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성나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성에 있는 한과 생산 업체입니다. 흑미와 찹쌀을 부풀린 과자를 끓는 기름에 튀겨내고 여기에 쌀로 만든 조청을 두른 다음 쌀 가루를 입히자 먹음직스러운 한과가 만들어집니다. 산수유를 섞어 만든 붉은색 한과와 사과, 포도, 쑥 한과까지 색깔과 모양이 다양합니다.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이맘때는 주문을 대느라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등 눈코 뜰새 없이 바빠집니다. 많이 바빠가고 화장실 가려고도 없고 돌아보려고도 없어요. 누구도 들어도 누군지도 몰라요. 그만이 바빠요. 이곳 한과는 일부 기계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색소를 쓰지 않는 등 옛 방식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설탕 대신 쌀로 만든 조청으로 맛을 내고 지역에서 생산한 찹쌀 등 토종 농산물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소문을 타고 이곳 한과는 요즘 하루에 300세트 정도 선물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드시던 그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고 있고 또 저희가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 한과가 추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